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기초로 해서 멀티베리어 가우시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어는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베리어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주로 이제 모션 움직임, 바퀴의 움직임 회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 거리를 추정한다거나, 혹은 빌로시티 속도계를 속도계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추정하거나, 혹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매스매티컬 모델을 이용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 원으로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추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유니베리어시트. 그러니까 하나 말 그대로 이건 유니베리어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멀티베리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회전수도 넣고, 그리고 빌로시티도 넣고, 그리고 뭐 GPS 정보도 넣고, 뭐도 넣고 여러 개의 데이터원으로부터 유용한 하나의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멀티베리어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죠. 따라서 평균도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은 빌로시티의 평균, 어떤 것은 바퀴 회전수의 평균, 뭐 어떤 것은 스로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같으면 소모한 배터리량, 일반 휘발유나 뭐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의 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베리언스 역시도 이제 이러한 평균들 간에, 혹은 이러한 서로 다른 데이터들 간의 코베리언스로 바뀌게 됩니다. 코베리언스는 이제 시그마로 표시됐는데, 이게 D0부터 1에서 D까지 따르면은 이것도 가로 세로가 D인 D 곱하기 D 매트릭스가 되죠.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말해서 하나 둘 이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매트릭스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트릭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런 뮤와 시그마 그 베리언스를 구하는 것과 같죠. 그것을 이제 구하는 또 확률을 구하는 것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뮤죠. 그러니까 뮤 각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시그마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간의 상호 어떻게 동작이 움직임이 상호 연동되어 있는지, 서로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률을 나타내는 fx 함수였죠. 이전에 그걸 이제 p of x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 자체는 굉장히 좀 복잡한 거니까 그냥 이런 식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고, 굳이 이걸 뭐 이해하거나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제 바이 베리어트 그 두 개의 바이 베리어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어시 두 개인 경우죠. 예를 들면은 바퀴 회전수와 그리고 속도, 그것이 이동 거리에 미치는 그 데이터로서의 유용성,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게 바이 베리어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은 바퀴회전, 그리고 Y축은 속도계의 속도, 그리고 Z축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확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각각이 하나의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평균은 어쨌거나 제로일 것이고, 그죠? 바퀴회전수도 기본적으로 10바퀴를 돌았다고 했을 때, 10바퀴 돌았을 때 몇 센치를 몇 미터를 이동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10미터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초가 있다 생각할 때 어쨌거나 평균 항상 0으로 잡고 꽃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줄 것이고, 속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확률은 그림과 같이 표현돼서 확률의 총합계는 언제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가우시안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2차원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차원 형태 되죠. 3차원 형태를 2차원으로 다시 투사한 것이 아래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죠? 따라서 보시면은 거의 두 그림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가 가운데 점에 있고, 그죠? 마찬가지 뮤는 있고, 그리고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베리언스는 이렇게 컨투어 원의 모양,
모양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원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variance가 어떠한가, 이 두 개의 variance, variate, 두 variate 간의 어떤 variance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가 원의 모양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점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이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원소들이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모집단이고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베리아트. 그죠? 그로부터 우리가 추출한 어떤 서로 상관관계. 그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정보. 그죠? 이동한 거리. XYZ값을 2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밑에 부분만 떼서 본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가우시안 모델에서도 어떤 베리언스의 값에 따라서 이 벨의 모양이 다양하게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벨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벨이랍니다. 컨투어, 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요것들과 요것들이 상호간에 이 모양과 그러니까 이 모양이 서로 이거 단별량 그러니까 유니베리엇일 경우와 바이베리엇 두 개일 경우의 어떤 서로 비교로 위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제 두 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개뿐 아니라 뭐 수십 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개 아니고 또 수백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머리는 세 개까지밖에 상상할 수가 없죠. 3차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디멘션이 4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학적으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시그마 1 이내에 모집단의 원소가 분포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해가지고 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99.7%가 그 속에 들어간다 이런 범주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컨투어 모양에서도 똑같이 이 빨간 원에서는 68.3%, 까만색 원 여기서는 39.3%,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이 녀석이죠. 95.4, 곤색일 경우 90이고 곤색일 경우 95.4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미디언으로부터 베리언스를 여기서 시그마라니까 1 시그마 이내에 얼마나 모집단의 원수가 있는지 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내에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본 그림과 여기 있는 것들이 똑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베리언스 X0와 Y0가 있다고 생각할 때 X0의 평균 미는 여기 있고 Y0의 미는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X0의 그러니까 그 에러값이 증가할수록 Y0의 에러값도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할 때 우리는 이 관계를 correlat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컨투어의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죠. 마치 벨의 모양이 가우시안의 벨의 모양이 다양하듯이 컨투어 모양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했던 가우시안의 모양은 폭이 좁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녹색보다는 이 파란색 블루 형태의 벨 쉐입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니까 오차 범위가 훨씬 적으니까. 그죠?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원소들이 거의 없잖아요. 항상 평균 근처에 있는 거. 이게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디멘셔널이나 멀티베리어스나 바이베리어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더 우리가 선호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어 서로 간에 시그마가 훨씬 코베리언스가 적은 형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